매트랩을 이용한 텔로 시작하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수웍스의 이재현입니다. 먼저 본 세미나의 전반적인 구성 및 그다음에 다룰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매트랩을 이용한 텔로 기본 활용 예제에 대한 설명 및 실제 동작 데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작 데모는 아마 여러분들께 간접 체험하는 경험을 들으실 수 있도록 외부캠과 실제 텔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캠을 모두 촬영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사용되는 모든 예제 및 다큐멘티들은 헬프 센터를 통해서 검색 및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본 세미나에서는 드론의 상세 제어 및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략적인 설명으로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목차입니다. 매트랩 시뮬링크에 대한 아주 짧은 개요와 미니 드론 관련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코드 및 비디오 데모를 통해서 매트랩을 이용한 텔로 구동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드론 자율비행 경진 대회에 대한 과제 소개와 매트랩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전에 진행되었던 미니 드론 자율비행 경진 대회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제에 대한 개요 및 진행에 대한 부분은 본 세미나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매트랩을 이용해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텔로에게 일종의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면 현재 스스로 장애물을 회피, 통과도 일종의 회피니까요. 회피 통과해서 스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음 장애물을 찾고 다시 통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장애물을 통과했고 다시 마지막 초록색 림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은 좀 낮게 위치한 림을 식별된 후에 통과함으로써 과제 수행을 마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매트랩으로 드론을 구동해 보시지 않은 많은 분들께서는 다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본 세미나 이후에 다시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트랩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트랩은 스크립트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을 포함하는 테크니컬 컴퓨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시뮬링크는 블록 다이어그램 기반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또 다른 매스웍스의 핵심 툴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매트랩 시뮬링크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미니 드론에 대한 소개와 대략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드론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러사의 맘보와 라이즈사의 텔로에 대한 매트랩 시뮬링크의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맘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지원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관련 추가 액세서리가 있으시다면 매트랩 서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텔로를 제어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결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텔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없는 경우에도 또는 모델 기반 제어 설계를 시도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뮬링크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블루투스 연결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텔로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없이도 내장된 캠을 이용할 수 있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매트랩 서포트 패키지와 함께 손쉽게 텔로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텔로 서포트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함수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연결과 같은 환경 설정부터 구동,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내장된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별도의 롤 피치, 그다음에 스로틀 제어 없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move forward, move left, move down, up과 같이 보다 손쉽게 텔로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하드웨어, 특히 인베디드 시스템의 경우에 이러한 환경 설정 및 기본 구동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개발 초기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MATLAB은 다음과 같이 내장된 명령어와 잘 정리된 도움말, 그다음에 풍부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미지 처리에 대한 부분도 내장 함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또 처리하는 여러 가지 툴박스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찾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 설정 및 기본 구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설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PC와 드론을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합니다. 다음으로는 MATLAB 내장 함수인 Rise를 사용하여 드론과 MATLAB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여 텔로에 있는 캠을 MATLAB과 연결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설치 및 환경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내장된 함수 Preview를 통해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Take Off, Land 함수로 실제 드론을 이착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클리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헬프 다큐먼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에 앞서서 테스트 환경과 데모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모 왼쪽 창은 MATLAB 코드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창은 텔로 내장된 카메라에서 캡처한 영상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단은 제가 외부에 캠을 달아서 텔로의 움직임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홈에서 add-on, get add-on 하시면 Rise를 검색하셔서 MATLAB Support Package for Rise Tello Drone이라는 서포트 패키지를 검색하시고 인스톨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인스톨 버튼 클릭하시면 설치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다음 단계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PC,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PC와 드론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드론이 필요하겠죠. 먼저 텔러의 전원을 켜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 이유는 텔러가 하드웨어랑 이런 부분을 캘리브레이션하고 초기화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텔로의 전원을 켜면 텔론 여러분들 PC에서 텔로 대시 그다음에 고유 번호 설정된 고유 시리얼 번호를 가지는 와이파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순하게 커넥트 하시면 이제 PC와 텔로 드론이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과 MATLAB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임의의 변수 myTello에 Rise, 내장된 Rise 함수를 가지고 Objective를 설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은 MATLAB과 텔로를 바로 연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myTello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다음은 이제 카메라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변수 카메라 Objective에 카메라에 내장된 함수 카메라에 제가 설정한 myTello를 입력하면 카메라 연결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셋업 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preview라는 내장된 함수를 통해서 텔로에 내장되어 있는 캠의 영상이 MATLAB으로 잘 전송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셋업 및 카메라 테스트가 끝났으면 한번 실제로 텔로를 이륙시켜 보겠습니다. 실제 텔로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스로틀이라는 제어가 필요한데요. 별도의 그 훨씬 더 직관적인 테이크오프라는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텔로를 다음과 같이 바로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해서 이륙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고 다음으로는 한번 착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착륙 또한 내장되어 있는 직관적인 함수인 랜드 함수를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텔로를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가 마쳐진 후에는 클리어 오브젝트를 클리어함으로써 어떤 텔로와 매틀렛 간의 연결을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매틀렛 하드웨어 소프트 패키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고 안정적으로 환경 설정 및 기본 구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텔로를 이용한 과제 수행 시에 디버깅을 하는 목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텔로가 가지고 있는 비전 포지션 시스템에 의해서 센싱될 수 있습니다. 텔로의 아랫부분인데요. 하방 카메라와 3D 적외선 모듈을 이용해서 텔로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로 자체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위치 데이터를 어떻게 MATLAB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MATLAB에서는 몇 가지 함수를 제공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read orientation 함수를 사용하여 텔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read orientation 함수는 NED North East Down 좌표계에서 오일러 앵글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NED 좌표계는 항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좌표계인데요. 전진 방향을 North, 지구 중심 방향을 Down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일러 앵글은 각각의 North East Down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변이를 나타냅니다. 각각 Roll, Pitch, Yaw 앵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환경 및 그래프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elp 다큐먼트에서 App 센터에서 찾은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텔로가 우선 사각형 궤적을 그리고 저희는 Read Orientation 함수를 사용해서 Yaw 앵글을 플로팅하는 예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앵글은 시계 방향 회전, right-handed turn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left-handed turn, 반시계, counterclockwise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위치를 포인트로 마킹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로가 지금과 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륙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기준이 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텔로를 앞으로 한번 사각형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 앵글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텔로가 회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포인트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텔로를 사각형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90도 턴을 했습니다. 이제 요 앵글의 변화가 생겼으니 저희는 다음과 같이 위치 포인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지금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만약 텔로가 90도 턴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면 이 이후에 이 위치는 왼쪽으로 270도만큼 회전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이 사실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시 텔로를 전진시켜 봅니다. 여행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전과. 다음, 사각형을 계속 그리기 위해서 텔러를 회전시키고, 그러면 90도만큼의 견해가 변했습니다. 다시 텔러를 전진시킵니다. 반복, 요행될 변화가 없습니다. 회전시키고, 전진시킵니다. 이번에도 회전하는 경우에만 변화가 있고, 전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360도 또는 제자리, 제로로 돌아왔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다운받으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플롯에는 사용된 함수는 animated line과 add point, draw 나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바로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데 왜 노란색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 리드 오리엔테이션 함수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 사이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기 전에 헬프를 통해서 이 함수의 프로퍼티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디버깅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제 코드를 통해서 어떤 함수가 사용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두 줄은 텔로를 MATLAB에 연결하고 이륙시키는 함수 명령어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animated line이라는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animated line 함수는 앞서 보셨듯이 어떤 동적인 플러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플러팅을 위해서 8개의 포인트를 먼저 찍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용된 add point와 앞서 보셨던 animate line 두 가지, 그다음에 draw now 이세 가지 펑션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찍고 이 add point 같은 경우에는 찍혀진 점과 점 사이를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코드 섹션은 최종적으로 이제 랜딩 전에 한 번에 포인트를 더 찍고 그다음에 텔러를 랜딩시키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명드린 예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첫 번째 데모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창이 오일러 앵글에 대한 플라팅을 하는 창으로 추가되었습니다. MATLAB을 우선 rise 펑션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두 번째, takeoff를 통해서 텔러를 이륙시킵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셨듯이 저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창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이제 텔로를 사각형 궤적을 그리도록 동작하면서 각각 X, Y, Z 방향의 read orientation 함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플롯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좌우와 어떤 게 없이 전진 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인 이제 여 앵글에만 변화가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찍고, 그다음에 텔러를 랜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그래프를 보면, 롤 피치엔 요 앵글을 모두 받았고, 요 앵글에 대한 그래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플러팅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텔러의 어떤 동작을 디버깅하고, 나의 제어와 또는 나의 처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미지 처리를 통한 그린볼 트래킹 예제입니다. 데모에 앞서서 예제 코드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MATLAB에서는 open example 하고 예제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rack grimble example.m은 동작 시간 설정 및 이미지 처리를 위한 기준값을 세팅하고 trackball.m 파일을 호출합니다. trackball.m은
팔로 카메라로부터 받은 이미지를 RGB 색공간으로 분리하고 초록 부분, 그린 부분을 좀더 강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을 찾고 팔로를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코드가 동작하는지 한번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로에서 이미지를 받습니다. 초록색, 여기 보시면 약간 연두색으로 보이지만 초록색 영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RGB 색공간으로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을 전부 다 제외하고 초록색만을 남길 수 있도록 강조되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강조된 초록 부분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캡처된 이미지 중심점과 그리고 찾아진 그린의 중심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계산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박스는 중심으로부터의 오프셋 바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텔로를 차이 나는 만큼 그린 부분이 빨간색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통해서 텔로가 이동한다라고 상상하실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동된 텔로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빨간색 박스 안에 그린의 중심이 위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텔로가 이동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실제 테스트 데모를 통해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데모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추가된 부분은 이미지 처리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먼저 텔로를 라이즈 펑션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도 내장된 함수인 카메라를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통해서 텔로에 내장되어 있는 캠에서 촬영된 그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프레임이나 아니면 끊기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제가 프린트한 초록색 원입니다.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텔로에서 영상되는 부분이 끊어짐이 없이 지금 잘 영상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를 위해 takeoff 명령어를 통해서 텔로를 이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펑션 중에 메인 펑션을 활용하면 trackball.m을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 처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록색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이 초록 부분을 디텍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커맨드 윈도우에는 이 초록의 가운데 부분을 바운드 박스 안쪽에 위치하기 위해서 텔로가 열심히 움직여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테니스 공, 그린 볼을 한번 텔로에게 보여줘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초록색은 아니긴 하죠. 약간 연두색에 가깝고 화면상에서는 약간 노란빛이 더 많이 돌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그린볼에 대한 테니스공에 대한 부분도 텔로 입장에서 잘 영상 처리를, 이미지 처리를 해서 디텍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운딩 박스 안에 넣기 위해서 텔로가 열심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더 이렇게 텔로가 와일드하게,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 설정과 어떤 그 적정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는 그린볼의 거리를 설정하시면 좀더 텔로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렌드 함수를 통해서 텔로를 착륙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MATLAB을 이용한 텔로 시작하기에 대한 데모를 마치고 이제는 텔로를 이용한 미니 드론 자율비행 경진 대회에 대한 소개와 MATLAB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기본적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MATLAB의 기본 워크샵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능을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코드는 호스트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호스트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탈로를 이용하고 메인 함수 실행하는 코드만을 타입합니다. 그리고 탈로가 과정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제 수행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였는지에 따라서 시상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텔로 과제 수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다르게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호스트가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마도 테이크오프라는 명령어가 먼저 실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초록색 림을 식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 식별이 끝나면 move forward라는 명령을 사용하여 앞으로 전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빨간색 점이 보이는데요. 빨간색 점을 인식했다면 tur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아마 다음 장애물을 위해 회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다른 림을 식별하고 있는 텔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move up 명령어를 사용했겠네요. 그리고 식별 후 다시 앞으로 전진해서 그럼 또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턴하고 이번에는 move left를 통해서 roll 제어를 통해서 마지막 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move down 명령어를 실행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식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move forward를 통해서 림을 통과하고 그리고 land 명령어를 사용해서 과제를 마쳤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처음에 이 영상을 보셨을 때보다는 좀더 편안해지셨나요? 또한 어떤 부분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내가 집중하고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를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MATLAB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하여 텔로를 시작하는 경우에 헬프 및 예제를 통해서 매우 쉽고 안정적으로 환경 설정 및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내장된 빌트인 명령어가 안정적인 제어 능력 및 이미지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미나에서는 환경 설정 및 기본 구동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및 MATLAB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MATLAB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주 훌륭한 도움말과 유튜브 그리고 유저 가이드와 같은 풍부한 참고 자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MATLAB을 이용해서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총 9가지의 무료 온램프 코스를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각 과목당 개인차가 있지만 2시간 정도의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코스를 이수하시면 이수 증명서 발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웹상에서 진도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완료 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수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ATLAB을 이용한 텔로 시작하기 세미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